우리 또 약간 지은 씨가 좀 화제가 됐는데 네. 가방스러운 손님을 위해서 연하 여친, 연상 여친, 엄마 사랑극을 여기 찰떡으로 맞아, 그 소화하면서 나도 봤어. 요게 저 유튜브 조회수 389만. 야, 이거. 아 드라마예요? 그게 아, 드라마야? 네 드라마인데 네. 거기서 이제 판매 왕이어가지고 손님한테 그걸 팔기 위해서 1인 3역을. 어 괜찮다. 한번 살짝만 해줘요 지은 씨. 이게 그러면은 옆에 그러면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아! 상대역을 하고 그러면 반응을 한번 해주세요. 네. 소개도 안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할까요? 소개도 안 했는데 바로 공사하는 거 괜찮아요?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이걸 사는 거죠? 네, 네. 좀 커지긴 한데 이거 한번 봐야죠. 이걸 사는 거예요 제가? 아 네. 아 이걸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시라고요? 보고 계세요 덱스가. 네. 그럼 이제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손님 이거 선물하실 건가 봐요. 네! 네! 무슨 문제? 남자로 하면 돼, 그냥. 얼마예요? 근데 너 목소리 왜 그렇게 안 나? 왜 덤벼요? 왜? 그냥 왜 그러지? 아니! 여자였는데? 목소리가 지금 맛이 간 거야? 아니면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맛이 간 거야? 목소리가 맛이 가? 진짜 목소리가 간 거야? 진짜 목소리가 간 거야? 사과할게. 아니야. 설정돼, 형. 오늘 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덱스 지금 목이 여자 아니, 여자 역을 하는 줄 알고 상 없어서? 과한 설정이 들어갔구나.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요. 아니요. 아니 근데 지금 아니, 오케이, 연기 하셔야 되는데 가짜 덱스 이거 받아 가짜 덱스 쓸게요 그냥. 가짜 덱스 가짜 덱스 가짜 덱스 가짜 덱스 덱스야 미안해 네, 나 오해했네 나...